수행 중에 머리를 두번 잘랐습니다. 두 번. 언제 잘랐느냐? 머리가 산발이 돼갖고 구신처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 긁어치도 자르지를 못했어요. 자른다, 안 자른다 생각 자체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올라와갖고 도사님, 도사님 그래요. 이게 내가 조금 이래 되더라 이 말이죠. 마음이 이래 조금 이게 이제 한몇년 지났을 때입니다. 이게 이 거르지한테 도사님까지가 그래도 거르지란 놈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우스개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보고 나를 발견한 거죠. 가위도 없었어요. 머리를 제끼 가지고 돌로 찍어가 잘랐습니다. 돌에 놓고 돌로 찍어서. 그래갖고 이 머리를 한번 잘랐어. 그래갖고 또 거르지 생각나니까 도사님 안 가더라고. 내 마음이 잘난 척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으러 왔음을 알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잘난 게 떠올라오더라 이 말이죠. 요래서 한번 잘랐고. 그래서 또 이제 이한그한 7년쯤 됐나 머리가 다시 머리는 왜 그래 잘 길어요? 어때 뭐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아니고 맨날 내비리는 것만 먹었는데 내비린 것도 그 맹태 대가리가 그렇게 영양이 많은가 봐. 맹태 대가리를 많이 주워 먹었거든. 그 귀신 친다고 왜 이래 무당들이 쳐갖고 이 대가리는 잘라갖고 저 내비리던구만. 이렇게 청소하면 그런데 이제 벌레 끼고 냄새 날거 아니에요. 그걸 주워와가지고 그걸 모아놨다 난 씻어가지고 그거 이제 요뭐 끓일 때 소금 넣고 끓이면 그게 우러나요. 소금 친다고 치는 거 주워놓고 이러니까 소금 넣고 맹태 대가리 넣고 이렇게 우러나면 그걸로 갖고 밥을 먹었거든. 그래도 머리 잘 길대. 그랬는데 또 하면 이렇게 이런 그저 길고 할때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때는 한 7년쯤 되니까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면 뭐 도사라는 사람들, 뭐 무속인이라 또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입을 대는 거예요. 예. 지금 산에서 전부 다 주웠다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지금 여이큰 절을 처리 드릴 테니까 가자고. 뭐또 어떤 거는 또뭐 어떤 뭐큰 도량을 이렇게 지금 가자고. 지금 산신님한테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모시고 가랍니다. 이렇게 하고 엄청난 게 이제 몇 개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또 마음이 일어나대, 이게. 그게 몇 개월 있고 나서는 한날딱 잡히는 거죠. 또 일어나는 거라. 아, 몇 개월 동안 몰랐어요. 뭐, 나도 모르게 일어나, 이게. 이 꼬라지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러는구나. 또 잘라. 그때는 저쪽에 이 썰어 무는 칼이 있었어요. 이거로 해가지고 자꾸 그거 안 잘리대, 이게. 돌에 갈아가며 잘랐습니다. 이래갖고 두번 자르고, 이제 연수가 지나간 거죠. 이제 한 4년 됐죠. 이제 그때는 머리가 길으면서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을 접하지 않았어요. 깊은 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새벽에 사람들을 안 만나고 새벽에만 이렇게 청소를 하러 오고 속에 들어가서 내 공부하고 사람들을 접하지 않는 그런 적이 됐으니까. 그때 돼갖고 이제 몇년 지나면서 제대로 머리가 길었는데, 이제 밖에 명산을 한 번씩 이제 돌게 되면서 나오게 된 거죠. 이때부터는 머리고 시험이고 손대지 않았던. 그러다가 이제 사회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손대는 거죠. 이렇게. 요마이 기니까 이마이 자르고. 이건 이제 그대로 이게 왜, 선생님, 왜이 머리를 그냥 가지고 있냐. 지금 모든 기운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털것 하나도 전부 다 기운을 접하는 센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몸도 우리는 도구예요. 사실은 이게 몸 전체가 도구라 이 말이죠. 도구인데 사람만큼 민감하고 센스가 아주 뛰어난 센서를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퇴화시키가며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는 이제 이 머리 하나도 조금 흔들어져 있으면 이 기운을 이렇게 접하는 게 틀려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나는 기운을 전부 다 뭐 귀로 받는 게 아니고 이 몸으로도 다 받는단 말이죠. 자연에서 오는 것도 모든 것들 이 센서가 전부 다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머리털 하나도 시험 하나도 전부 다 센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 것들은 정리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지런하게 그냥 두는 거죠. 이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모든 연장을 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필요해서 그냥 두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은 나도 스스로 없앨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민족들이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시 해온 민족이에요. 요 우리가 잘못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상투를 잘리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머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왜냐? 닭이 벼슬이 중요하죠. 우리 민족은 머리카락이 중요합니다. 왜? 지도자거든요. 이게 벼슬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손질해서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가 보호하느냐. 요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요런 그 지혜를 열어야 되는 것이지.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시작을 할 때, 다시 우리 민족이 삭박 자르는 머리는 없어집니다. 잘 갸름하게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이 서임새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머리를 풀지요. 뭐 이게 우리 민족이거든.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할 때 머리를 삼발을 하고 푼단 말이죠. 푸는데 왜 내가 이걸 묶고 이렇게 갖고 높은 사람에서 나는 나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선생님 상투를 안 트나?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길고 놓고 있으면 되지. 나는 아직까지 이걸 표시를 해갖고 뭔가 이렇게 털어서 내 길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는 겁니다. 요거를 세우면 임금도 될 수 있고 한 집안의 가장도 될 수 있고 요거 세우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이 상투라는 게. 그래서 요런 걸 함부로 세우면 내가 망신도 당할 수 있고 왜 실력이 없는 게 가장이 되면 망신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부를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이뤄놓고 우리 남자가 디기 잘못하면 상투 잡아 땡기쁘잖아요. 망신 뻗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왜 네 실력을 안 갖추고 가정을 갖춘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돼. 모르고 있던 이런 것들도. 왜 상투를 잡혔는가? 내 실력은 안 갖추고 그 무리를 이끈다. 작은 가정일지라도. 이러면 네가 좀 잘못할 때 싸울 때 표가 나는 겁니다. 대가리 잡고 흔든다는 거. 이런 거거든. 머리를 안 잡혀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 모순이 없으면 머리채가 안 잡힌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더 죄를 지었을 때 목숨을 끊지는 못하고 어떻게 석고 대죄를 하고 그래도 용서를 받을 때 이럴 때 뭐를 하냐? 삭발을 하는 겁니다. 삭발을 하고 삭발을 하면 어떻게 돼? 밖에 안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자가 삭발을 하면 집안에 들어앉고 남자가 삭발을 하면 수행하러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이 못난 자가 세상을 고개를 쳐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세상의 모순을 일으키고 잘못 살았을 때 그때 엄청난 이 봉변을 막고 내가 수행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귀향 가는 거죠. 스스로 귀향 들어가는 게 수행입니다. 귀향을 가시면 내 못남을 이제부터 다스리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피로로 해진다면 혼신을 다 바쳐 불태우러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수행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큰일을 해야 될 사람임에도 함부로 살았을 때 이런 봉변을 당하고 너가 세상에 설 곳이 없어지고 그때 내가 떠나는 게 스스로 격리를 당하는, 이럴 때 거기에 앉아서 죽을 것이냐 예 살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척당했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배척당할 만큼 똑똑한 척인 거죠. 갖추지도 않았던 것이 그래 잘났다라고 똑똑한 척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주위 사람이 다 떠나고, 이렇게 해서 격리가 되는, 요래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는 그걸 들어갈 때까지도 몰랐는데 100일 만에 이걸 깨친 겁니다. 100일을 내가 늦게 죽지. 이래가지고 그는 일이 좀 있어서 100일을 늦게 죽는 바람에 그걸 깨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못난 사람이 얼마나 잘났다고 살았는지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고 쓰레기를 주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중간에 일어났던 일은. 그래서 쓰레기만 주워 먹고 살았고, 좋은 과일 한 개도 나는 입에 이어본 적도 없고, 내삘인 거, 귀신 준다고 뜯어놓은 거, 요런 것만 쓰레기를 주우면서 고른 거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왜? 못난 자가, 세상에 한 일이 없는 자가, 좋은 음식을 입에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아이고, 아까도 이제 맛있는 밥 주대. 왜 내가 이 밥을 먹느냐? 너희들을 아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한 존재가 내가 되었고, 가르침을 달라 해서 가르침을 주니, 너희들이 밥을 주니 내가 그걸 먹는 겁니다. 응? 내가 너한테 한 일이 없다면 나는 먹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리키고 하니까 당신들이 밥을 주는 거는 내가 먹어요. 내가 아리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주는 거는 아직까지 먹지 않습니다. 밥을 산다고 하면 만나자 그래도, 저녁 한 끼만 하자 그래도 내가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한테는 아직까지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리키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주는 밥은 내가 먹는 거죠. 그래, 여비하라고 조금 주니까 그것도 받아서 여비도 하고 이러지. 누가 줘도 안 봤음. 아직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내가 행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요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머리 긴 것은 뭐 그냥 이렇게 기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자꾸 다듬죠, 이렇게. 이게 좀 흐트러져 있으면 오는 기운이 틀려, 이게. 그 자꾸 이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비비져 갖고 또 올라간단 말이지, 이게 자꾸 이래. 그러면 이 강의하다가도 이게 자꾸 흐트러진단 말이죠. 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는 너희 근기에 기운들이 오고 가는 거를 다 만지가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여기에 계신 분들의 다는 이해 안 돼도 되도록이면 처음 다 거진 다 어느 정도는 이해 가게끔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운 거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도 다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이해 가게끔 지금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운을 교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하고 연관된 신들부터 해서 지금 이 공사하는데 필요한 이 신들이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다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한 것이 신계까지 퍼지고 신계들은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법이 되는 것이, 내가 말을 하면 신들이 이걸 받아들고 이 세상의 환경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듣는 분들은
공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법이 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 말이 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거러지가 오면 거러지한테 맞는 법문을 할 것이고, 임금이 오면 임금한테 맞는 법문을 할 것이고, 이게 누구한테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오늘날의 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법이 돼야 미래에도 법이 되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내놔놓고 미래에 법될 거라는 그런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그 개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이해를 좀 하라.